오늘은 기억해야 할 그때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제3대 영구 미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사건들. 화성연쇄 살인 사건, 이영호군 유괴 사건, 그리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 사건들은 바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3대 미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사건들은 모두 특정한 연도에 닿아있습니다. 화성연쇄 살인범의 마지막 살인이 1991년도에 일어났고 이영호군 개구리 소년 사건 역시 같은 해에 발생했다는 것이죠. 1991년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 개막 첫날 남북한은 분단 46년 만에 유엔 정기구원국의 열렬한 환영 속에 정식 회원국이 됐다. 1991년은 남북관계 분단 46년 만에 화해와 공존의 꽃이 피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선수권대회도 잊을 수 없죠. 한 팀이 되는 게 금메달 따기보다 더 불가능했던 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 탁구팀. 코리아를 외치고 아리랑을 부르며 거머쥔 금메달 소식에 남과 북이 아닌 우리가 해냈다는 감동으로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삼당 야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강경대 학생이 시위 도중 진압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1991년은 엄혹하던 군사정권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강경대군 구타치사 사건에 분노한 시위는 급기야 대학생들의 분신 항의로 이어졌고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까지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는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 1991년 1월 29일 놀이터에서 놀던 9살 이영호 군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영호 군은 유괴 4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친 범인과의 숨바꼭질. 결국 범인은 사라지고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해 봄, 다섯 명의 초등학생이 실종되면서 전국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바랬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는 다섯 명의 초등학생이 한꺼번에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으로 놀러간 아이들이 같은 날 동시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단 한 명의 살인범이 존재한 두 사건과는 달리 개구리 소년 사건은 용의자는커녕 언제,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